수능특강 22번의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스 안에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문장 삽입에 관련된 문제죠. 마찬가지로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지금 보면 in contrast라는 뭐가 나왔어요. 앞문장과 반대 내용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뜻이니까 반대로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 들어갈 거야. 뒤에 이어질 거야. 그러면 전후관계를 살피는데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해석 가겠습니다. in contrast 반대로 우리 그룹, 아니 우리 그룹, 다른 그룹들은 마크드, 표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특정 지어진다는 거죠. By loser ties로 특정 지어진대요. By loser ties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tie라는 건뭐 묶음, 뭐 줄,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느슨한 묶임, 즉 유대 관계를 뜻하겠죠. 그 그룹과의 다른 그룹들은 루즈한 유대관계, 그러니까 타이트하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헐거운 그런 유대관계, 느슨한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유대관계로 특정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룹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룹, 다른 그룹을 말하는 거니까, 그쵸? 또 우리 그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상대방, 다른 그룹에 대해서 나열을 하겠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짐작을 하고 읽어 내려가 보면 될것 같아요. Probably, 아마도 all of us, 우리 모두, 자, 전명구 묶어야 돼요. At one time or another, 그냥 때때로이죠. 한 번, 혹은 두번 이상, 뭐 또한 번, 뭐 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가끔 때때로 우리 모두는 experience,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무언가 특별한 걸, 특별한 뭔가에 대해서 경험을 했을 거래요. 뭐에 대해서, about a group or group. 그룹에 대해서. 근데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잘안 보이려나? 자, belong to 명사예요. 명사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to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쵸? 자, weather. 자, weather절은 일단 쓸게요. weather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가 명사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게 명사절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부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 구분하는 방법은 얘가 주어 역할하거나 목적어 역할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전치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 이렇게 오거나 얘는 문장 얘이 문장 웨더리 이끌고 있는 절이 완 뺐을 때 나머지 문장이 완전했을 때는 부사절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fish and game society 뭐 이제 낚시를 하는 사회건 게임을 하는 사회건 아니면 이제 낚시하는 그런 게임이건 그다음에 배드민턴 클럽이건 또는 cheerleading 팀이건 간에 그러면 뭐뭐이든 이런 해석이 되니까 해석을 했을 때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해석되거든요. 이렇게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른 멤버에게 매력을 느끼고 and로 위 생략됐어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멤버십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유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우리 그룹에. had our group인데 얘가 주어거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f가 생략됐어요. if 생략되면서
도치가 된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if 주어 had pp였던 게 if가 생략되면서 head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된 구문이에요. 해석은 똑같이 하면 되죠. 자, 비판을 받아왔다면 그렇지 않고서 그리고 비판을 받아왔다면 아니면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would have felt 느껴왔을 거예요. 뭐 하는 걸? 강요받는 걸 느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의무적으로 느껴왔을 거예요. To come to this defense 이러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무화시켜서 느꼈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상 그 행동, 어떤 행동? 방어하는 그 행동, 방어하는 우리 그룹을 방어하는 그런 행동, 보호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 뭐에 대한 느낌? 그럼 유니티는 뭐예요? 하나가 된, 단일화된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결합의 느낌 또는 단결심, 그러니까 즉이죠. 단결심과 같은 그런 우리의 느낌은 in all likely 유년 시절에서 전체 그 유년 시절에서의 그런 느낌은 have been intensified 뭐예요? 훨씬 더 강화되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이러한 유대관계에 있어서 방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감을 느끼는 거는 어린 시절에 이미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 시절에 강하게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the members. 그 멤버는 그러니까 약하게 그냥 끌렸을 뿐이야. 어디에? To one another. 또 다른 그룹에 있어서 그 멤버는 약하게 아주 살짝 매력을 느꼈어요. 느꼈을 뿐이고 그 멤버는 또한 make effort는 노력하다죠. 근데 no가 little이 쓰면서 no로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완전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자, 뭘 보시면 되냐면 볼게요. 자, 사실상이에요. 방어하는 행동은 우리의 그런 단결심을 좀 더 강화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게 끌렸을 뿐인데 그런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룹은 우리의 유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의무화시키면서까지 뭐 이렇게 행했을 건데 여기요. 근데 뭐요? 다른 그룹은 뭐 했으니까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유대관계로 특정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룹이 우리만의 그 그룹은 굉장히 강화된 그런 유대관계 속에 있지만 상대방의 그룹은 다른 그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특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정답은 나왔네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정답 3번. 그럼 계속해서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중점적인 특징이에요. 중심적인 특징이에요. 뭐에? 그 그룹이 뭐예요? 그룹의 그런 단결심의 중점이 되는 그런 특징인데 주격관계 대명사죠. cohesion이라는 뭘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추정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코치에 의해서 추정되어지는데 뭐라고 추정되어지냐?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런 단합, 그런 결합을 중점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팀의 성공을 위해서. 아, 읽어보니까 그거 같아요. 격투기 선수들도 이렇게 링 위에 올라가면은 처음에 시선으로 제압을 했을 때, 아, 저거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거의 맞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코치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에요. 상대방은 유대관계가 별로 없어. 그래서 뭐예요? 팀워크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네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하나의 중점이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to be sure, 확실히, 코치들, 확실한 건, 코치들이 혼자 그런 건 아니에요. 주정컨대, 코치들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코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네요.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다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주제문은 뭐겠어요? 단결심인데, 그 단결심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에 중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팀의 단결은 성공의 뭐예요? 요인이다. 중요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요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치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문법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문법을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게 여기 assume 여기 갈게요. 자, 첫 번째 일단 had pp 여기 먼저 가면 첫 번째 문법은요. if첫 번째 if 생략 도치 가정법이죠. 자, 과거 완료예요. if 주어 had pp 주어 had would have pp죠. would, should, could, have, pp를 말하죠. 이때 if 생략되고요. 주어, had pp가 먼저 나오죠. 참. if 생략, had, 주어, pp 요거 구문, 요건 그대로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문법 갈게요. assume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동사 중에 오형식으로 consider, see 뭐 이런 거 많은데 여기서도 assume 우리 나왔네요. assume A to be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A를 B라고 여기다 추정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죠. 동의어로는 consider C. 지금 앞선 강의에서도 했지만 describe 글씨를 못 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Describe 별 차이는 없지만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if 생략하고 도치되는 구문 해석은 똑같아요. 그쵸? 해석은 똑같고 다음에 assume A to B B 요거 기억하시고 주제문 확인하시면서 정답은 3번이었다까지 해서 1번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2강의 2번 문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예요. 이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 이후로 와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내용을 읽어볼 건데요. 이거 역시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 요거는 대부분이 맞았을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몇 년 전에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나는 lecture라는 강의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강의를 줬다라는 건 강의를 했다죠. 강의를 했어요. 뭐에 대해 강의에 대한 얘기 강의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 대한으로 해석을 해주면 매끄럽겠죠. 자, 빠른 거 그리고 검소한 결정 빠르고 검소한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강의를 했대요. After a lively discussion 뭐죠? 생생한 굉장히 열기 뜬 그런 discussion 토론 이후에 my kind host 나의 친절한 주최자께서는 invited 나를 뭐 했어요? 나를 목적어죠? 초대한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저녁에.
he, 그는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뭘 가리키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주체자를 찾고 갖고 있지요. 데리고 있네요. 주체자를 가리키네요. 뭘 데리고 있어. 그죠? 자, 그는 그 주체자는 did not say where 어디인지 말을 하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say는 타동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where를 부사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근데 where를 뭘로? say 뒤에 왔으니까 say는 우리가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vt는 타동사라는 표시인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아 장소라는 그냥 단순한 뜻으로 명사로 쓰였구나. 쉽게 갑시다. 그렇게 가면 돼요. 자 A번 갈게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순서 배열에서는요. 첫 줄만 보면 돼요. 일단 그죠? 첫 줄만. 선생님 B번은 딱 보면 아닌 줄 알았어. 자, 왜냐면요. 보세요. 첫 줄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 게 1번이 될 수가 없는 게 첫 줄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브루크빌 호텔이라는 고유명사가 먼저 튀어나왔죠? 장소를 말하지 않았댔잖아. 근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B로 시작하는 2번 땡이고요. 3번도 땡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번 갈게요. A번에 사람들, 어디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왔어. 뭐 하면서 왔어? All of the place. 그 장소를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막 헤집고 찾아온 거예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뭐 하는 기쁨? 뭐에 대한 기쁨? of, not을 빼놓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have to 부정사. have to 부정사 보여야 해요. 근데 of라는 전치사 뒤에 써야 하기 때문에 hav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써준 거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to 부정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to 부정사 to 부정사를 보니까 make a choic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선택하다. 그러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not 왔으니까.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그 장소에 all over 전체적으로 all over 훑어서 막 온 거야 사람들이. 식당이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 뒤에 오기에는 뭔가 좀 그쵸? 말을 그 다음에 C번으로 갈게요. B번 선생님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he ride 차를 타는 거는 길었어요. Too long 매우 길었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죠?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보이세요? 주어 뒤에 주어 동사가 뒤로 나오고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왜?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긴 게 굉장히 큰 거야. 이 사람한테는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Too long. I guess 나는 추측했죠. Dania를 그는 was taking 나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Special restaurant 특별한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고 있구나라고 그는 생각을 했대. 아, 그러면 C번 가능하겠다. 왜냐? 장소가 어딘지 일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되게 길고 긴 그런 시간에 걸쳐서 긴 그런 탑승을 하고 차를 타고 난 이후에 든 생각은 아무래도 나를 굉장히 특별한 데로 데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되죠? 자 그럼 계속 읽어나갈게요. Perhaps 아마도 with Michelin이라고 했을 때 미슐랭이 되죠. 그 이제 식당에다가 맛있으면 이제 별 몇 개씩 주는 그런 미슐랭 별이거나 두 개 정도 되는 그런 별을 받은 그런 별을 가진 그런 특별한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구나 라고 I guessed 나는 추측을 한 거예요. But 그런데 캔사스라고? 캔사스에 나를 데려왔다고? 저는 캔자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미슐랭의 그런 별을 받을 만한 그런 식당이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닌가 보지. 자, indeed 사실상 we were headed 우리는 향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To very special restaurant 굉장히 특별한 레스토랑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Albeit of different kind 그 종류가 다를지라도 단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Albeit는요 뭐뭐일지라도 그러면 다른 종류일지라도 우리가 특별한 곳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C번이 매일 제일 먼저 오는구나라는 건 우리가 캐치했어요. 그럼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이 뭐가 나왔냐? 자, 선생님이 호텔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브룩빌 호텔이라는 이 명,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쉽게 생각해 보면, 먼저 특정된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명사, 대명사가 나오는 게 순서죠? 그거예요. 그거죠? 그러면은 B번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첫 줄이 뭐예요?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C번 뒤에 선택할 메뉴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온 거니 나오기에는 그죠? 그 다른 종류,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고 긴 길을 지나서 캔사스에 갔는데, 그 캔사스의 식당이 어떤 상황인지 말을 안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에는 뭔가 좀 빨라요. 그쵸? 그래서 B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에 대한 대명사가 뒤에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호텔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고, 호텔이 명 이름이 나오고 뒤에 더 호텔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B번이 먼저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읽어봅시다. 자, 그 호텔, 브룩필 호텔은 packed, 뭔가로 채워졌는데, 뭘로? With people,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쉽게 갈게요. Who are 생략됐어요. Who were라고 할까요? 과거니까. Who were. 이게 주격관계되면서 벌써 비동사가 생략됐어요. 저녁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호텔이. 그리고 뭐 했을 때, 내가 sat down, 앉았을 때, and do, look at the menu. 그 메뉴를 앉아서 그 메뉴를 봤을 때, 나는 알았죠. 왜내 호스트가 had taken me here, 일로, 이쪽으로 나를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된 거예요. There, 거기에 was nothing to choose from. 그 메뉴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nothing to choose from, 여기랑 뭔가 뭐예요? 뭔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The menu listed exactly one item. 뭐예요? 정확하게 한 가지 품목만 리스트가 돼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한 가지 품목밖에 없었던 거예요. The same one every day, 매일매일. Half, 그게 뭐냐면, 그 매일 한 가지 음식이 뭐냐면 절반이에요. 절반. 뭐가? Skillet. 여기 보니까 프라이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라이팬 절반이 돼. 뭐에? 그 프라이팬에 뭐가 나요?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는데, 절반이 절반 모양의 그 프라이팬의 반만큼의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는데, 그 프라이드 치킨은 으깬 감자와 나오고요. 크림 스타일의 콘, 옥수수가 나오고요. 베이킹 파우더, 빵을 같이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예요? 가정집 스타일의 아이스크림과 함께 곁들여진 프라이드 치킨의 절반이 나온 메뉴래요. 자, 그러면 이 순서 C, B가 오는 거 맞는 거 확인하셨죠? 자, A번 갑니다. A번 마지막.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장소로 막 소속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지금 식당에 앉아서 메뉴판을 봤잖아요. 그 메뉴판 그이그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식당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필요도 없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you can bet, 이건 뭐예요? bet은 뭐예요? bet, 우리 베팅한다 그러죠. 우리가 뭔가를 베팅을 할 때, 베팅 뭔가를 걸때 확실하니까, 내기를 할때 뭔가 확실하니까 거기에 내기를 걸죠. 그죠? 확실하건데, 데니아가 확실한 거예요. 뭘? 그 호텔은 알아요. How to prepare their only dinner. 당연히 알겠죠. 왜? 메뉴가 하나니까. 그들만의 요리를 할수 있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이것은 맛있다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데 맛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C, B, A 순서로 정답은 5번이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요거 챙기시고 단어 챙기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볼 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얼베이트 주의해서 해석하시고요. 이게 연결되는 그런 구간의 그런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면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3번하고 4번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제목 문제고요. 4번 문제는 이제 내용에 맞게 낱말이 쓰였느냐 요건데 요것도 이제 해석이 틀어지게 되면 사실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제목 문제 그리고 낱말 문제. 자, 아주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interesting incident예요.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냐? related 부터 묶을게요. 어디까지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면요. 스포츠의 그 공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흥미로운 사건은 발생했죠. 언제 발생했어요? During the 1996 Olympic Games in Atlanta 라고 했는데 아틀란타 올림픽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발생을 했어요. 흥미로운 사건. 공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The men's 100m sprint. Sprint 뭐예요? 단거리 경주를 말하는 거죠. 100m 경주, 남자 100m 경주 그 해해. 여기서 대신요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 아니고요. 접속사가 아닌 첫 번째 증거는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요. 대시 접속사면 in which 역시도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접속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which라는 건 앞에 전치사가 있건 없건 간에 which, who 이런 것들 뭐예요? 관계 대명사 우리 배웠죠? WH로 시작하는 거 의문사.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품사는 접속사에 속하니까 그러면 대시 접속사가 아니구나라고 가면 되겠죠. 그해. 그럼 뭐예요? 1996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 남자 100m 경주는 잘 기억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에 의해서? Canadians. 캐나다인들에게 굉장히 좋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996년에 100m 남자 단거리 경주에서는 뭘로? Race로 어떤 경기로? In which의 수식을 봤거든요. Canadian sprinter Donovan Bailey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수여받은 경기로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British Anxious 뭐예요? 영국의 열광적인 팬들이겠죠. 어디에? 그 스포츠 팬들을 말하는 거죠. 이 100m, 똑같은 100m 경주는 기억이 되는데요. 뭘로? For an entirely different reason이라는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자, 이 열정적인 영국의 팬들에게는 이 똑같은 경주가 이 that은요 당연히 지시 형용사겠죠. 이 똑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전반적으로 다른 이유로 기억이 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 기억이 뭐냐? Veteran British track star Linford Christie라는 사람이 are charged with two false start니까 잘못된 스타트라는 건 뭐예요? 부정 출발이겠죠? 전반적으로 부정 출발로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의 부정 출발로 이재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퀄리티는 뭐예요?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죠. qualified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disqualifi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자격 박탈. 그쵸? 뭘로? 그 경주에서 자격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한 거예요? ending. 그의 스포츠 경력이 ending 종결된 거예요. 어디에서? in frustration. frustration. 좌절함에 있어서, 좌절 속에 있어서 그의 스포츠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그럼 frustration. 선생님, 이 선수가
두 번의 부정출발로 이의제기가 돼서 그 자격이 박탈됐다라니까 이 선수 입장에서는 뭐한 거예요? 좌절 속에 있는 거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A번 맞아요. Closer investigation 이런 면밀한 조사는 밝혔어요. 무엇을요? Some suspicious details. 자, suspicious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이죠. 자, 의심스러운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발견을 했어요. 밝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뭐라고 싶은 거예요? 열정적인 그의 팬들에게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기억이 잘 남겨져 있어요. 근데 뭐 때문이야? 부정 출발이라는 건데 부정 출발이 맞냐 아니냐를 논하고 싶은 거죠. 그럼 뭐예요? 의심스러운 이런 정황, 사항들에 대해서 밝혔대요. 그러면 너무 괜찮아요. suspicious 맞아요. 근데 정말 의심스러운 말이 이거 정확하단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본다면 뒷문장을 볼게요. 크리스티는 in fact 가로를 묶으면 사실상 크리스티는 had not left 떠났어요 안 들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start block. start block 뭐예요? 출발선. 밑에 보면 스타팅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 발을 걸치는 그 블록을 말하는 거예요. 블록 튀어나온 거기를 떠나지 않았대요. 아하, 그러면 이 크리스티가 그 스타팅 블록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서스피셔 이 사람이 부정 출발이다라고 해서 자격을 박탈시킨 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항들을 몇 가지 조항들을 발견을 했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suspicious 너무나 괜찮은 단어고요. before 뭐 하기 전에 여기서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건데 starter gun이 뭐한 거예요? 사운디드 소리가 났어요. 그쵸? 근데 소리가 나기 전에 이 블럭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traditional 전통적인 의미 어떤 전통적인 의미? forward start 이 부정 출발의 전통적인 의미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이 부정 출발의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거를 쏘기 전에 스타팅 블록을 떠났냐 안 떠났냐라는 거예요. rather 오히려 그의 반칙은 that 이하 돼요. 그는 left the starting block. 블럭을 떠났다라는 게 그의 반칙이에요. 언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Less than one tenth of one second라는 건데, 10분의 1초라는 거예요. 10분의 1초 이전에, 이내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뭐 하고 난 후에? 이 총이, 그 건이, 스타트 건이, 소리가 나고 난 후에 10분의 1초도 안 걸렸다라는 거죠. 그게 반칙의 이유라는 거예요. 올림픽 심판을 하는 사람들, 올림픽 심판자들은 previously 이미 had decided 결정을 내린 거예요. 됐냐라고. One's reaction 어떤 사람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간은 결코 less than one tenth of one second라고 했어요. 10분의 1초 이내에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전에 미리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So, 그래서 어떠한 주자든 간에 그 출발을 하려 그 레이스의 경주를 출발하려는 어떠한 주자들 간에 제일 먼저 10분의 1초 이후에 하는 거지 이내에 한다 이거는 뭐뭐 아너 그러니까 칠 이거를 비욘드라는 단어 전치사거든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비욘드는 뭐뭐를 넘어서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이후에 그러면 봐봐요 뭐뭐 이후에 10분의 1초를 이후에 출발을 한 거잖아 그쵸? 이후에 그 경기가 시작하고 10분의 1초 이후에 출발한 이 러너는 have anticipated 뭐야?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 스타트 건이 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10분의 1초 이후에 뭐야? 이 총이 소리가 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 사람이라면 부정 출발이라고 해서 그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건데,
비욘드가 안았을 건데 이미 이 사람은 부장 출발이라고 해서 자격까지 박탈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욘드라는 말은 맞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비욘드 대신에 뭘 쓰면 되겠느냐? 이내라고 했을 때 within이라는 단어를 써서 10분의 1초 이내에 그 경기를 출발하는 이 주자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예상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 10분의 1초 안에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니까 그 사람이 부정 출발로 자격을 박탈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비욘드가 아닌 within. 이러한 예상은 against, 반대되는 거예요. 뭐에 그 규칙과 반대되는 건데 뭐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뭐 했을 때 when a runner 이 주자가 뒤늦게 나중에 늦게 getting into position 자세를 취하는 거. 자세를 취했을 때 그에 따라서 그 경기가 딜레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게. To one's advantage. 잘 해석하세요. Once 뭐뭐에 유리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뭐 했을 때막그 스타트건이 소리가 나게 될 때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과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땐 알겠네. 이 심판들이 이 사람이 10분의 1초 이내에 뭐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거를 반칙으로 한 이유는 이거를 예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 컨트롤, 그 경기를 컨트롤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 스타팅 블록 안에서 스타팅 블록의 자세를 잡고 스타트건이 울리기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도 예측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게 유리하게 자세도 늦게 취하고 뭐 그래서 경주를 딜레이 시키고 그 경주 자체를 자기한테 맞게끔 조율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 규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크리스티는 had left 떠났다는 거죠. 스타팅 블락을 단 0.086초 만에 밖에 안 되는데 떠났다라는 거죠. 뭐하고? 그 건이 총이 발사되고 난 이후에. 하지만 만약에 전반적인 지점이에요. 뭐에? 그 올림픽의 전반적인 지점, 목적, 뭐 하기 위한 그 인간의 신체 그런 한계를 늘리기 위한 전반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목적이라면 크리스티의 그런 서포터 아규드, 이 크리스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if 이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림픽에서의 전반적인 목적이 인간의 신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is not it possible that 됐냐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됐냐가 뭐냐? 어디에서든, 언제든, 누구나든지 간에, 이러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지 않을까라고,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뭐 어떤 반응? In less than one tenth of one second. 10분의 1초 이내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티의 옹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제목 문제예요. 자, 1번에 Was Linford Christie qualification valid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린포드 크리스티의 그런 이 자격 박탈이 valid, 그러니까 유효하다, 타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타당한가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니다. 이 사람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부정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쪽과 이 사람 뭐 반대 올림픽 경기 그 공식 그 경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대다라고 반칙이다, 부정 출발이다라고 주장하는 요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리얼 타임
Real-time measurement technology in sports. 그 스포츠의 실제 시간, 실제 책정되는 그 시간에, 뭐, 책정되는 진짜 시간의 책정 기술. 시간을 진짜로 이게 측정하는 기술,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Mental readiness 뭐예요? 정신적인 준비, 정신 준비, 주된 요소 뭐예요? Excellent 그 훌륭한 걸뭐잘뭐 훌륭하게 해내기 위한 주요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신 무장을 하는 이 얘기랑은 달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스포츠는 where we shine together as a human race라고 했는데, human race, 인류죠. 인류로서 함께 우리가 빛낼 장소가 스포츠다. 이 얘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의 부정 출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크리스티의 부정 출발로 이 크리스티가 자격 박탈이 된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 What made Donovan Bailey 그 올림픽 챔피언의 도노반 베일리가 올림픽 챔피언이 된건뭐 때문이냐? 아니죠. 도노반 베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1번.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죠, 아까? 자, 3번에 비욘드를 뭘로? 위스틴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정답 3번까지 해서 22강의 마지막 강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의미 부여해주는 이런 이 전치사나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웠어요. 어렵고 이런 선생님이 수고나 이런 거를 챙겨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난이도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아니었다는 거 참고하셔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어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삽입 어구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그 어렵지 않은 독해였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를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강의 도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흐름이 끊기는 바람이 지금 버벅대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